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이고요. 마롱 언니 소피입니다. 제가 언니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번에 제가 아리따움에서 이 포그 컬렉션을 선물로 받았는데 언니가 또 여름 뮤트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 신상 라벤더 포그 컬렉션을 웜톤과 쿨톤이 같이 리뷰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언니를 소환해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 뜯어보면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팔레트, 그리고 블러셔, 네일, 립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메인이 될 건 아무래도 팔레트겠죠? 어?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게? 이거 너 못 봤지 이거? 어! 이거 좀 꺼내봐. 오야 이건 나름이야 고퍼인데. 아, 그 펄 오간자? 그런 느낌인데? 나 이거 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색깔? 아 진짜? 어. 이거는 아무래도 저한테보다는 언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죠? 언니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도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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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살짝쿵 난해한데 쓰기 어려운 옛날 에뛰드 원더폰 파크 같은 느낌인데? 나비 날개. 오. 하지만 언니는 잘 쓸 거야, 그치? 해봐. 아 손으로 하는 거야? 브러쉬로 할까? 그래 브러쉬로 하자. 아 너무 귀찮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자 이번엔 이 색깔을. 아 나 이 색깔 쓰기 싫어. 해봐. 망할 것 같아. 해봐. 여기에서 제안하는 이 메이크업 룩으로 해봐, 그러면. 아, 야! 사이버 인간이잖아! 이거 좀 괜찮지 않아? 이건 좀 괜찮다. 진짜 이걸 쓴 거 맞아? 아, 이거 뭔가 아닌데. 자, 7번. 아니, 그리고 나는 똑같은 브러쉬로. 아, 귀찮아. 그래도 브러쉬 크기가 다양한 거는 다 뜻이 있거늘. 내가 왜 소묘를 주로 가르치는지 알겠지? 마지막. 아니, 그걸로 마지막까지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마. 아니야 근데 별로 안 이상해. 내가 했으면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네가 했으면 진짜 응팔됐을 것 같은데. 언니는 나쁘진 않아. 오늘 완전 쿨톤 인간이야. 쿨톤 인간. 아 나 쿨톤 아닌 것 같아. 여기에도 나오지 않는 이 6번 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 이거 어떻게 쓰는? 나 이거 쓰면 안 돼? 써? 궁금하긴 한데 써. 너 이상한 거 만들고 싶은 거지 지금? 보라색으로? 애교살을? 네. 티도 안 나는데. 티 안 나. 좀 더 과감하게 해볼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잖아. 이거는 눈 그만하고 블러셔랑 립으로 살려고. 웃기지 마 지금 눈이 망했는데 무슨 블러셔랑 립이야. 망하진 않았어. 근데 봐봐. 왜 웃는데? 야 근데 야 이거 완전 이거 아니다. 이 6번 왜 만들었을까? 다음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거 빠른 진행. 립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1호 치고는 굉장히 진한데? 이런 1호라고 옅은 색은 아니야. 오 세다. 진짜 뮤트 같긴 하네. 피그. 오 피그 무화과 색깔이다. 피그가 무화과니까. 그니까. 1호, 2호, 3호, 4호인데 나는 4호. 4호 무난한데 4호는 약간 웜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응. 4호는 웜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3호. 언니는 3호. 지금 3호 발음 될 것 같은데? 3호. 이게 3호. 무난하다 그냥. 응. 딱 어울리는데? 되게 블러리하게 발린다. 진짜 착색 잘 안 될 것 같은 질감인데 생각보다 잘 되는데? 클렌징 워터 패드? 그걸로 지운 건데 착색이 꽤 많이 남지 않나요? 되게 바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맞아 약간 뽀슬뽀슬한 구름 느낌? 아니 살짝 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생겼어. 괜찮은데? 그냥 무난. 아까 거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 아까는 너무 주황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덜 주황 같은. 아까 거 조금 노숙해 보였다면 지금은 살짝 지금도 근데 성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거야. 뭔가 이렇게 채도가 다 다운되어 있어서 아까 바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딱 진짜 뮤트한 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착색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향? 달달한 향인데? 약간 사탕? 사탕? 응. 카라멜 사탕 같은 향이 나요. 메이크업 립스틱 같은 그런 향은 또 아니고 아, 그 부담스럽지 않은 나쁘지 않은 달달한 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는 채도가 좀 낮기 때문에 비비드 톤이나 그런 분들이 성숙해 보이고 싶을 때 바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쨍하긴 하다, 그치? 1번. 1번이 더 핑크야. 그래도 요즘 계속 가을이라시고 막 가을 웜들만을 위한 브릭 컬러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나름 틈새 시장을 잘 노린 것 같지 않아? 맞아. 1번... 언니 좀 더 봄 같고 그리고 아까 나는 3번이 언니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건 조금... 이건 좀 뜬다. 응. 뜨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1번에 2번 그라데이션 시켜봐.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
훨씬 나. 1번을 단독으로 쓰려면 내 피부가 더 밝아야 돼. 어. 1번에 2번 조합 괜찮은 것 같아. 블러셔도 너무나 언니에게로 갈 것 같은 색깔들이다. 오. 와. 스페이스 베이비인데 스페이스 베이비? 어, 이거 괜찮은데 나한테? 1번 라벤더 베일. 이거 너무 사이버그 아닌가요? 완전. 어, 질감이 특이해. 어, 우와. 질감은 마음에 든다. 오. 야, 이거 하이라이터 아니야? 어, 완전 하이라이터 같은데? 쿨톤을 위한 하이라이터인데? 근데 괜찮은데? 보라색 하이라이터야. 약간 유니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써보게 하려는 거잖아. 유니콘 뿔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나 진짠 줄 안다고. 약간 블루베리 공주 같기도 하고. 나 진짠 줄 안다고 네가 이러면. 나 이거 바르고 나간다 이러면? 어, 나가. 어차피 애들밖에 안 보잖아. 애들 가르치러 나가잖아. 제대로 해봐. 애들이 얼마나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어, 블루베리 공주다 이러겠지. 양쪽을 또 공평. 2호 펜지 요거 발라줘. 오, 야, 너무 보라색인데?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진해. 당황스러워. 괜찮은데? 좀만 잘 펴바르고 가면? 아, 진짜 보라 그거 같아. 블루베리 잘못 먹은 애 같아. 그 뭐... 찰리와 초콜릿 어, 그거 같아. 바이올렛 같아. 아니야. 화면에선 괜찮다. 어. 이거 실제로 보면 바이올렛인데? 장원영 쿨톤 공주 메이크업 같아. 메이크업 자체는. 그러니까 메이크업 자체는. 이게 3호, 이게 4호거든? 쿨해, 쿨해. 오, 쿨해. 쿨해. 쿨하잖아. 4호 살짝 해볼게. 4호 해보세요. 난 블러셔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발색 생각보다 진하지? 어, 발색 생각보다 잘 되네. 근데 그렇게 진짜 젤리나 크림 블러셔처럼 부담스럽게 가진 않아. 이거 괜찮다. 어, 이거 제형이 들어. 되게 좋다. 컬러도 난 좋아. 웜톤도 내주세요. 아니 근데 괜찮은데? 어, 중화가 돼서 괜찮은데 웜톤도 내주세요. 이 제형으로 웜톤도 내주세요. 없지? 남은 건 네일인데 네일은 내 손이 너무 못생겼어. 네일에 진짜 네일 컬러들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쿨하고 뮤트한 컬러들이에요. 전부 다 내 컬러 차트에 있는 색깔 같은데? 어. 이거 그냥 여쿨을 위한 뮤트는 잘 모르겠고 내 분야가 아니라서 이건 진짜 여쿨을 위한 그런 컬렉션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약간 오늘 웜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그 위에다가 살짝 올렸더니 그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차트 자체는 딱 그 장원영 쿨톤 공주, 아이린 쿨톤 공주 그런 메이크업 컬러들인데 우리 친구들에겐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아리따움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라벤더 포그 컬렉션 또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뭔가 혼자서 웜톤이 이 컬렉션을 리뷰하거나 써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쿨 진단을 받은 언니를 같이 데리고 온 거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꼭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언니랑 또 무슨 영상을 찍으면 재밌을지도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이거 맞지 않아? 다시.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